0138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GMB 코리아입니다. GMB 코리아, 은 동사는 1979년에 자동차 부품 및 기계 공구류의 제조 / 가공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됨. 1982년 체결된 일본 GMB와의 합작 투자 계약에 의거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기획재정부에 등록하고 상호를 한국 GMB 공업 주식회사에서 GMB 코리아 주식회사로 변경함. 기술 / 제품 개발, 경쟁력 강화를 통한 매출 7천억 비전을 제시함. 윈드 7000. 미국과 중국이 자동차 산업 성장을 견인할 전망으로 동사의 성장이 기대됨. 기업 개요 -1979년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트랜스미션, 엔진 부품, CC 부품 등임.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 GM, 르노 삼성, 쌍용자동차 등의 완성차 업체들과 현대파워텍, 현대위아, 만도 등의 한차 자동차 부품 업체들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에이지테크, 주, GMB 엘피스, 주와 중국의 생산법인 두 개사, 판매법인 한 개사, 루마니아 생산법인, 러시아 생산법인 등 총 7개의 종속기업을 두고 있음. 재무 대시 국내 및 유럽, 북아메리카와 아프리카향 엔진 부품 및 친환경차 부품 등의 확대와 로열티 수익 및 ERP 보수 증가에 따라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연가율의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금융수지 및 외환 관련 수익 확대로 지분법 손실 발생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반도체 부품 수급 완화 등으로 변속기 및 엔진, CC 부품을 비롯해 친환경차 부품 수요 증가하여 외형 성장을 통해 수익성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2022년 12월 14일 기준 장마감 GMB 코리아의 시가총액은 97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GMB 코리아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09위입니다. GMB 코리아의 상장 주식수는 1907만 2280주입니다. GMB 코리아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GMB 코리아의 퍼은 5.4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1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6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1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56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92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8배, 13,54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5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5번지억 원, 마이너스 97억 원, 8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8번지억 원, 마이너스 80억 원, 105억 원입니다. GMB 코리아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0번지 0.8% 쌓인이고 유보율은 2384.48%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99.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6.85 더하기 1.1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9.00이며 전일 대비해서 13.84 더하기 1.9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MB 코리아의 2022년 12월 1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050원보다 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11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GMB 코리아의 종가는 5,100원이며 주가가 GMB 코리아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GMB 코리아의 종가는 5,100원이며 주가가 GMB 코리아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GMB 코리아는 거래량 18,541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4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406주, NH투자증권에서 3,855주, 노무라에서 3,102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78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34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4,646주, JP모간에서 3,632주, 키움증권에서 2,763주, NH투자증권에서 2,00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620문의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4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12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GMB 코리아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